자, 여러분들, 고3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시험이라 좀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.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을 했고,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, 자, 우리가 시험을 못본 친구들은 슬퍼할 일이 아니고, 이건 모의고사잖아요. 그럼 다행히 또 3월이잖아요. 앞으로 많은 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,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을 하면, 여러분들 수능 날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수능이 목표지 모의고사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. 또한 시험을 잘본 친구들은 내가 실력이 정말 좋아서 잘볼 수도 있지만 혹여 내가 감으로 풀어서 찍어서 맞은 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일단은 만약에 이 문학이라는 경우를 먼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해설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, 수능스럽지가 조금 않아서, 수능스럽지가 않아서, 일일이 지문 가서 시력으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였어요. 그래서 그 대신 시력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렸을 겁니다. 그러나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보기라는 조건은 좋았는데, 이 보기라는 조건과 그것에 선택지의 관계가 그렇게 나이스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 수업 문학을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시간을 많이 줄이지는 이번에 못했을 거예요. 여러분들, 그렇지만 분명히 수능과 6월, 9월 평가는 그 논리 관계가 지금까지 봤을 때 명확하기 때문에 좀더 지금 저희한테 배운 친구들은 그 논리 관계를 더 연습을 하면 되고, 우리가 논리 관계를 연습하더라도 보기에서 기준을 잡더라도 분명히 자, 답이 안 보이면 그 기준 하에서 지문을 가라고 했으니, 자, 틀린 방법이 아니니까 여러분 안될 경우는 그러면 이번 시험을 통해 지문으로 가는 연습을 하지 뭐. 그러나 빠르게 갈 수는 있다. 그러나 답을 치면서 어느 부분 정답의 후보를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정답 맞출 수 있다라는 걸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요번에는 이제 독서 영역을 볼게요. 자, 독서 영역은 좀더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. 독서 영역에서 우리가 인문 지문의 결합이 아니라 이 경제 지문을 결합형으로 냄으로써 많은 친구들이 경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,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. 그런데다가 또 결합형이다 보니까 결합형은 공통의 논리로 읽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역시 체인호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자,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혹시 체인호 강의를 들었다면 독서의 정석 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, 그거는 이제 기본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거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토대로 이제 기출 문제를 적용해서 좀더 난이도 높은 것들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분명히 지금 내용은 어려워졌지만 지문은 예전보다 엄청 짧아졌거든요. 그래서 옛날 기출을 가지고 긴 지문들도 긴 호흡으로 읽고 어려운 내용을 읽어가는 훈련이 아직 덜된 거니까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서 수능 날잘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읽는 거, 이게 중요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, 혹여 체인 호흡을 듣고도 자, 잘 능력이 발휘 안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 해설 강의를 보면서 논리대로 평소에 읽는 건 맞구나, 지식으로 푸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더 읽기 훈련을 강화하시고 기출을 적용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입문 지문은 여러분들이 결합형은 아니지만 역시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까다롭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. 기술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쉽게 풀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역시 관건은 독서 영역이 아니었나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눈을 강조하는 거 평상시 눈을 뜨면 읽기 훈련부터 해라. 그 대신 한 지문을 여러 번 보면서 논리 구조가 보일 때까지 해라. 여러분들 경제 지문 결합형이 어렵다고 느껴진 친구들도 제 해설 강의를 꼭 보면서 결국 예측하면서 읽으면 결과적으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. 그럼 결국 보기에서 이걸 묻는구나라고 하면서 문제를 쉽게 푸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 실력이고요. 여러분들도
철저하게 훈련하면 최인호보다 훨씬 잘 풀 수 있고 그 논리를 통해서 수능 날 누구든 1등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시작입니다. 힘을 내시고 차근차근 가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독서 영역은 역시 만만치 않았다. 그래서 독서 영역이 또 관건이 되기 때문에 독서 읽기를 좀 더 훈련을 하자. 스스로 내가 읽어갈 수 있는 힘, 예측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 힘,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힘, 이걸 키워야 되는 거지. 단순히 내용을 받아줬고 그것 자체를 이해하고 모든 문장에 매달리면 조금 읽기 속도가 떨어지고 내가 전체를 보는 힘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자, 뭐 화작은 크게 다른 게 없고요. 문법이 역시 좀 실망스러운데 문법에서 일부 약 암기를 요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역시 뭐 교육청입니다. 수능은 절대 암기형을 내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나와서 당황한 친구들이 있더라도 살짝 이거는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.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응용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. 다시 말하지만 지금 3월 모의고사, 이 3월 교육청이기 때문에 요것이 다시 총정리하면 문학과 문법은 조금 수능으로부터 벗어난 조금은 실망스러운 문제였다라고 보여주고요. 어떤 형태가 나오든 풀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좀 더 수능에 포커싱을 맞춰보자. 그러니 역시 문법도 6월이나 9월 그리고 수능으로 묶여진 기출문제들을 다시 접하게 되면 다시 보다 보면 아 이런 암기는 없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최근 트렌드는 점점점 문법은 암기 없이 가고 있는 트렌드예요. 이번에 역행을 해버렸죠. 그래서 이번에 점수가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수능과 조금 이 두 분이 거리가 있었다라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우리는 독서 영역은 나름대로 괜찮게 냈기 때문에 독서 영역을 우리는 좀 더 훈련을 해야 되겠다.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특히 독서 영역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본다면 눈에 말했지만 독서의 읽기 원리를 익혀야 됩니다. 읽기 원리란 제가 눈에 말하는 것처럼 첫 문장을 보고 다음 문장을 예측하면서 선별하면서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제 강의를 해설강의를 보면서 아, 저렇게 하는 거구나. 첫 단락을 보면서 나머지 단락들을 예측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이 핵심 문장들이 선별이 됩니다. 그 선별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른쪽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읽는 훈련을 엄청 해야 돼요. 이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실제 수능날은 정리하는 자가 문제풀이 최종 합치면 짐은 왔다 갔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시간 단축 효과가 있고요.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아,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면서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요즘 시험 추세는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전체적으로 핵심을 묶고 있거든요. 요번에도.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방법. 이거는 철저하게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 개의 지문을 여러 번 읽어서 매번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내가 정리할 때 정리하는 그 분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의 지문조차도 몇 개의 문장 몇 개의 단어로 압축적으로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제시문을 반복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 아, 과연 내가 정리를 잘했다고 느껴질 때 그때 문제를 풀어보면 100% 여러분은 문제에 나온 선택지들은 여러분이 정리한 거 안에 있기 때문에 아 그때는 지문 다시 갈 일이 없어요. 그러면 선생님 실전에서는 여러 번 읽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 번 읽어서 실전에서 한 번의 논리 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평상시 연습일 때 여러 번 읽어보자는 거예요. 시간 재고 지금은 하지 말고.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이렇게 기출 문제 이제부터는 만약에 지금 읽기 기본이 안 돼, 이런 기본이 안 되는 친구들 그냥 단순히 선생님들의 뜻풀이 문장을 받아줬고 배경식을 하고 내가 설명 들은 걸 이해한 거를 내가 읽을 수 있는 힘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은
기본부터 다시 공부합니다. 아직 시간 많아요. 기본부터 혼자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운 다음에 반드시 그 원리를 기출에 적용하십시오.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이 기출 적용과 훈련을 저는 9월 전까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. 당장 점수 오르지 않습니다.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점수는 이렇게 올라요. 계단식으로.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. 그러면 기본을 가지고 안 오르지만 어느 순간 이거를 반복적으로 쌓이면 점프하고 다시 정책이 오지만 이게 태보가 아니에요. 안 오르지만 실력은 늘고 있는 거예요. 점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3월 학평 조금 읽기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은 분명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. 그거 감안하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 나는 훈련이 안 된 거야. 그러나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. 좀 더 강한 훈련을 해보자. 왜? 수능날은 어차피 내가 혼자 읽는 거야.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요. 문학은 분명히 좀 더 보기를 토대로 기준 잡아서 가면 좀 더 수월하고 빠를 것이고 6구에서는 분명하게 시간도 확 줄일 수 있을 것이다.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.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 있었으니까 점수가 안 나왔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직진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